감정 소비는 하기 싫고 이런 나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다 쓸데없다고 다짐해도 넌 내 앞에 아른거리면서 나를 흔들어 놓지 사랑이 싫다가도 내 눈앞에 있으면 oh, 난 이 손 잡고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시드스쿨은 우리에게 소나기였다 왜냐하면 시드스쿨은 금방 지나가 버렸지만 우린 시드스쿨이라는 소나기 흠뻑 젖어버렸기 때문에 저에게 시드스쿨은 병아리입니다. 왜냐하면 병아리처럼 작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. 제 20년 인생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겠지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병아리라고 표현했습니다. 예전에 귀찮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드스쿨 하면서 귀찮음이 없어졌습니다. 시드스쿨 하면서 제가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 부지런한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고 모두 다 자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시드스쿨 마무리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. 제가 뽑은 카드가 좀 담다고 생각했는데 뽑고 난 후 뭐지? 딱 보니까 안 닮아가지고 참 다행이었어요. 또 뭐지 주문 상상킴표로 이유가 뭐냐면 그 딱 숙소에 가서 애들이랑 이제 다 같이 원래 안 친했던 애들이랑 좀 친해지고 재밌게 놀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무슨 장난이든 뭘 하든 다 받아주시고 해주신 그 시드들이 그 집중을 안 해서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예. 가서 이렇게 먹이 주는 거랑 거미 만지고 새 만지는 거를 되게 그리고 뱀 목에 두르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. 저는 일단 역할 모델 인터뷰 간 거랑 큐티를 만나게 된 거예요. 없었던 것 같은 없었어요. 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호티가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저한테 줬을 때 친해졌다고 느꼈습니다. 네.
많이 아쉬웠 아 마,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. 재현아, 부석아, 김원아, 괜찮아, 아리마, 의나, 은재야, 한결아, 원영아, 승희야, 주원아, 한근아, 주희야, 일티, 조인티, 엄지티, 이티, 잼티, 앞티, 블랙티, 까만티, 송티, 원티, 와티, 호티, 큐티, 세리, 스텝티, 그리고 북서울. 사랑할 수 있다면